만나면 좋은 친구 MBC. 한 끼를 먹어도 제대로,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맛집 찾아 떠나는 힐링 여행. 맛은 물론이요, 덤으로 최고의 경치를 자랑하는 뷰 맛집이 옥천에 있다고 하는데요. 경치도 좋고 많이 예뻤어요. 명호도가 되겠다. 온 가족이 다 같이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도 호강하고 눈도 즐거운 옥천의 뷰 맛집. 맛있는 여행 함께 떠나보시죠. 정지용 시인의 고향이자 묘목의 고장 옥천. 이곳이 식당인지 수목원인지 모를 정도로 멋지게 자리 잡은 나무. 푸르름에 눈부신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저희가 원래 묘목 농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묘목 농원 하면은 보통 작은 나무들 이렇게 판매하는데, 저희는 특수목이라고 키가 낮고 오래된 나무들, 비싼 나무들을 판매하는 농원이었는데, 손님들이 이제 왔다가 가시면은 나무들을 보고서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희가 이제 식당을 하게 됐거든요. 아, 그래서 이렇게 푸릇푸릇한 풍경이 가득했군요. 밥 먹으러 왔다가 멋진 나무를 보고 그 매력에 흠뻑 빠져간다는 이곳은 오래된 나무가 운치 있는 곳입니다. 100년 넘은 소나무가 있는데요. 키가 낮고 이제 두껍고 해가지고 가격은 3억에서 한 5억 사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3억에 사신다는 분이 있었는데 판매를 하지 않고 지금 5억에 올려놓긴 했습니다. 5억짜리 소나무가 지키고 있는 이곳의 별미는 바로 갈비! 신선한 갈비에 군침이 절로 돕니다. 아, 이게 LA 갈비인데 72시간 동안 저온 숙성으로 해가지고 재운 다음에 손님상에 구워서 나가고 있습니다. 양념은 뭐 따로 만드시는 거예요? 네, 양념은 다 저희가 수제로 해가지고 자연 친화적인, 네, 과일이나 채소 이런 걸 갈아가지고 저희가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잘 숙성된 갈비를 석쇠에 열맞춰 놓은 다음 비법 양념을 고루 발라 숯불에서 구워주면 완성! 비법이 직접 구워주는 노하우로? 그것도 그런데 비법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삼겹살인 경우인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리고 어디론가 안내하는데요. 이게 바로 그 비법이에요. 와우. 예? 이게 비법이라고요? 대포도 아닌 것이, 우주선도 아닌 것이 이게 어떻게 비법이 되나요? 제대로 보여주신 거 맞아요? 야, 대표님, 이게 뭐예요? 이게 직접 제가 주문 제작한 화로인데요. 여기서 이제 훈연을 해가지고 연기로만 2시간 구워서 이제 삼겹살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초벌된 삼겹살으로 식당에서 숯불로 이제 한 번 더 구워서 이제 손님 상에 나가게 되는 거죠. 자체 제작한 대형 화로 안에 좋은 숯을 가득 넣어 뜨겁게 달궈진 다음 비법 양념을 바른 돼지고기를 넣고 오랜 시간 훈연해 주면 이 집의 맛종 고기가 탄생하는데요. 몇 도에 얼마나 굽는 거예요? 여기서 한 75도에서 80도 사이에 1시간 반에서 2시간 굽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벌한 고기들은 노릇노릇 먹음직스러운 모습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손님 상에 오르기 전에 다시 한번 숯불 향을 입혀줍니다. 번거로워도 이제 저희가 다 구워져서 나가기 때문에, 네, 손님들이 좀 더 편하시지 않나. 제가 더 번거롭더라도 손님들이 이제 편하게 드실 수 있으니까 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의 노력을 알았는지 오늘도 매장은 그 맛을 즐기러 온 사람들로 가득한데요. 향이 너무 맛있어. 냄새가 날 것 같았는데 먹어보니까 숯불 향도 나면서 되게 부드럽고 맛있었어요. 분위기도 너무 단체 모임 하기도 좋고 어르신들 모시고 와서 이렇게 같이 한 끼 식사하기도 좋고 어린이 용품도 잘 돼 있어가지고 온 가족이 다 같이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곳의 또 다른 매력은 바로 식사 후 즐기는 산책인데요. 아름다운 조경에 흠뻑 빠져 사진은 기본이고 밥 먹는 시간보다 정원에서 노는 시간이 더 길다고 하네요. 아, 음식 먹고 나와서 산책하기 참 좋게 해놨어요. 경치도 좋고 많이 예뻤어요. 다음에 또 오고 싶어. 또 다른 뷰 맛집으로 이동해 볼까요? 뭐야 여기? 이게 맞아?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아니요, 있습니다. 이렇게 시원스러운 뷰가 한눈에 가득. 이곳에 자리한 운치 있는 브런치 카페. 사장님 안녕하세요. 여기 굉장히 깊더라고요. 좀 깊숙이 오더라고요. 네, 아이고 꼬부랑길 오신다고 고생 많으셨네요. 손님들이 요 깊숙한 데까지 오세요? 뭐 깊은 곳이라도 일단 오셔가지고 뷰가 좋으니까 오시긴 하시는데 오셨던 분들 또 오세요. 아시는 분들은 이제. 네. 이곳의 인기 메뉴는 피자와 파스타인데요. 피자 치즈 잔뜩 올려 고소함을 듬뿍 넣어 만든 페스츄리 고르곤졸라. 피자 끝부분도 포기할 수 없는 매력이 있죠. 올리브유에 마늘을 가득 넣어 한국인의 입맛을 잡고 통통한 낙지에 불향 가득 입힌 다음 스파게티와 비법 소스로 맛을 낸 불낙 파스타도 인기입니다. 와, 군침이 절로 도는데요. 여기에 감칠맛을 배로 키워줄 샐러드도 있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직접 키운 토마토에 삶은 계란, 양념에 조린 큼지막한 새우 올려 만든 건강식 카프레제 샐러드까지. 이렇게 멋진 정원에 한상 차린 오늘의 브런치. 그 맛은 어떨지 말 안 해도 아시겠죠? 보나페티! 풍경과 함께 먹는 이곳이 바로 유럽! 입맛 제대로 저격한 오늘의 메뉴네요. 아주 멋있게 잘 꾸며놨잖아요. 시골이지만 경치도 원래 기본 바탕은 있지만 잘 꾸며놨어요. 그래서 손님들이 와서 생각보다 많이 오니까 그래도 여기가 추소리가 명소가 되겠다. 대전 근교에 이렇게 계곡 있고 가볼 만한 곳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여기에서 보면 부소담합도 보이고 가깝고 그래서 여기 자주 오는 편이에요. 너무 좋아요. 이 브런치 카페의 매력은 넓은 정원 옆에 자리한 계곡입니다. 물소리가 시원함을 느끼게 해주는데요. 유독 더운 올여름 카페를 찾는 손님들과 인근 주민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이렇게 시원한 데다가 발도 담그시고 그리고 피로도 여기 와서 이렇게 뷰 보면서 산도 보고 그러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여러분 옥천에 오셔서 많이 즐기 나가세요. 맛있는 음식과 더불어 눈 호강까지 할 수 있는 옥천의 뷰 맛집. 무더운 여름 태풍도 이겨낸 여러분, 멋진 풍경에서 맛있는 음식 드시고 행복한 일상 보내세요. 정원 알림인데 아직까지 정원에서 건진 인생샷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얼른 하나 찍어서 SNS에 좀 업로드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나? 안녕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누구세요? 사진작가 신상문입니다. 전문가가 오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 정원에서 인생샷 건질 수 있나요? 멋지게 찍어드리고 또 찍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와, 오늘 제가 이렇게 의상을 좀 신경 써서 입고 온 보람이 있겠네요. 네, 오늘 아주 멋있게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와, 언제 와도 정원은 예쁘네요, 진짜. 국가정원에서 가장 핫한 플레이스, 노을정원입니다. 물이 있는 공간에서는 역광으로 사진 찍어줄 때 굉장히 사진이 힘이 있고 선명도가 뛰어나서 아주 멋진 인생샷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초보자들도 알아들을 수 있게 차근차근 어떻게 하면 이런 공간에서는 멋진 인생샷을 담을 수 있는지. 심플하게 찍어주는 게 가장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래요. 저는 멋진 풍경들은 최대한 좀 다담고 싶은 욕심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사진이 너무 이렇게 이게 혼란스럽고 집중도가 떨어지는 사진을 얻을 수밖에 없어서 되도록이면 불필요한 요소들은 빼주는 게 가장 사진을 찍는 좋은 요소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선택과 네. 집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돌다리를 건너면서 제가 저쪽에서 찍어드릴 테니까
드릴게요. 저 어떻게 하면 돼요? 약간 폴짝폴짝 갈까요? 네, 토끼처럼 폴짝폴짝 뛰어서 넘어가면 됩니다. 잘하거든요. 네네. 머리는 이렇게 뒤로 제끼시고 머리 안 나오게. 머리를 뒤로 제끼고 갑니다. 네. 폴짝, 폴짝. 같이 같이. 우와, 이거 깜짝 놀랐어요 지금. 앞에 꽃도 살짝 담으셨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인포커싱이라고 그래서 네. 앞에 배경을 넣어주면 인물과 배경이 공간감이 형성이 되는 거죠. 약간 공간감을 주면 훨씬 더 입체감 있는 사진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작가님 물론 잘 찍으시지만 이 카메라가 너무 좋은 거라서 이렇게 예쁘게 나온 거 아니에요? 아, 요즘 핸드폰은 너무 좋아져가지고 핸드폰으로 찍어도 충분한 이게 이보다 더 좋은 걸 찍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핸드폰으로도 네, 그렇죠. 이렇게 멋진 사진을 제가 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럼 다음 스팟을 한번 가볼까요? 다음 스팟에서 그...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네. 작가님, 저 어때요? 짜잔!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네, 이런 소품들이 사실 사진 찍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나요? 아무것도 없는 장소에서 이렇게 앉아있는 것보다는 소품에서 소풍은 느낌으로 연출을 할 수 있어서 훨씬 더 사진에 좀 이야기가, 스토리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분위기도 훨씬 더 소풍은 그렇죠. 느낌이 물씬 들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예.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인생샷 건져볼까요? 포즈 준비하십시오. 제가 네. 찍어드리겠습니다. 가시죠. 네. 네. 자, 저 오른쪽으로 잠깐 트시고 이렇게요. 예, 자, 여기 보시면서 살짝 돌리면서 얼굴 좀 돌리면서 너무 와, 예쁘죠? 저 진짜 이거 저 혼자 정원에 지금 전세 내고 소풍 온 기분. 모델이 좋은 거예요? 국가정원이 좋은 거예요? 아, 다 좋은 걸로 해요. 다 어울린 거죠? 아, 옷을 하나 더 갈아입을게요. 제가 네. 준비해온 게 한 개 더 있거든요. 아, 한 벌 더 있는데 혹시 몰라서. 다음 감성사진 장소도 기대되시죠? 동천을 가로지르는 예술 작품 꿈의 다리로 갑니다. 애들의 꿈과 희망이 있는 꿈의 다리입니다. 맞아, 꿈의 다리에 우리 아이들의 꿈들이 막 모여있는 그 공간이잖아요. 네, 이곳은 이게 빛이 명암이 극명하기 때문에 네. 실내에서 촬영해주면 아주 좋은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림자만 분위기 쫙 나오는 그렇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얼굴이 이쁜 사진보다는 네. 분위기 사진을 찍으면 훨씬 더 좋은 사진을 얻을 수가 있어요. 공간의 특징을 파악해서 무엇에 집중할지를 결정하는 게 좋은 사진을 얻는 방법. 전 세계 16만여 명 어린이들의 꿈이 연결어가는 거대한 요람에선 과연 어떤 작품이 탄생할까요? 명부에다가 노출값을 맞춰서 네. 안부는 더 어둡게 해서 실루엣이 되게끔 이렇게 촬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보통 정원에서 찍은 사진들은 다들 뭔가 햇빛이 쨍쨍하고 화사한 느낌의 사진들이었는데 분위기가 되게 뭔가 있어 보여요. 고혹적이고. 아, 그렇죠. 네. 다음에는 그냥 화사한 모습으로 한번 담아드릴까요? 네. 여기서도 가능한가요? 가볼까요? 가능합니다. 푸른 희망을 품고 있는 꿈의 다리를 배경으로 햇살을 가득 머금은 정원 알림이의 사진은 과연 화사하게 나왔을까요? 와, 역시 전문가의 금손은 달라도 뭐가 확실히 다르네요. 국가정원 오시면은 충분히 네. 좋은 사진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제가 정말로 꿈의 다리 또한 정말로 좋은 포토 스팟이라는 걸 하나 또 배우고 갑니다. 맞습니다. 네. 자, 마지막 스팟이 한 곳 남았는데 또 남았어요? 그렇죠. 드넓은 곳으로 한번 나가볼까요? 드넓은 곳 어디죠? 푸른 동천 물길을 따라 올라가면 형형색색 아름다운 여름꽃들의 향연이 펼쳐지는 곳, 드넓은 경관 정원에 다다릅니다. 와, 맞아요. 경관 정원이 있었네요. 그렇죠. 이렇게 넓은 꽃밭에서 사진 찍어줘야죠. 유라 씨 가는 길에 제가 네. 꽃을 배경으로 해서 멋지게 사진을 좀 담아드리고 싶어요. 아니, 작가님, 이렇게 넓은 꽃밭에는 담을 게 너무 많고 넓잖아요. 어떻게 사진을 찍어야지 좀 잘. 그거는 이제 꽃을 인포커싱해서 사람을 멀리 두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네. 광활한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광각 렌즈, 넓은 렌즈로 해가지고 배경이 같이 나오게끔 이렇게 찍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오늘 두 가지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제가 뭘 하면 될까요? 자전거를 타셔야죠. 자전거를 탈까요?
자, 유라 씨 자연스럽게 앞 옆을 보면서 웃으면서 자 진행하세요. 네. 랄라. 잘 나오려나 사진이. 잘 나왔습니다. 어느 쪽이 꽃이고 어느 쪽이 정원 알림이인지 구분하기가 힘든데요. 광활한 배경을 살린 작품도 기대해 볼게요. 자, 자전거 타고 진행하세요. 길이 고르지 못합니다, 여기 작가님. 광고 촬영 한 장면처럼 찍어주세요, 작가님. 오, 저 잘했어요, 어떡해? 넓은, 괜찮아요? 넓은 경관을 배경으로. 와. 배경이 괜찮죠? 제가 되게 작게 나왔네요. 전 제가 크게 나오는 게 좋은데. 아니 근데 정말로 그 배경이 다 담기고 그 사이에 잘 어우러지게 아, 그러신가요? 마치 한 폭의 그림 속에 네. 약간 숨겨놓은 주인공 같은 느낌으로 나왔네요. 아,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너무 잘 배워서 이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작가님도 한번 제가 찍어드리고 싶은데 그러실래요? 광각으로 멋지게 찍어주십시오. 한번 멋지게 찍어드릴게요. 네. 자전거는 제가 잘 탑니다. 네, 가보세요. 네. 작가님 적당한 속도로 너무 빠르지 않게 미소를 띠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려보도록 하세요. 되셨으면 오세요. 와우, 브라보 작가님. 어때요, 어때? 오, 구도가 엄청 오늘 제대로 배우신 것 같은데요? 요한이 이렇게 이렇게. 제가 찍은 것보다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아, 괜찮죠? 네, 최고입니다, 최고. 아, 근데 사실 제 실력이라기보다는 이 순천만 국가정원에 오시면은 어딜 가도 어떤 배경에 찍어도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배경이 다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들도 국가정원 오셔서 정말 멋진 인생샷을 한번 찍어보시기 바랄게요. 국가정원으로 놀러오세요. 놀러오세요. 여행 추억을 영원히 남기는 건 뭐니 뭐니 해도 사진이겠죠. 좋은 카메라가 없어도 전문 사진 작가가 아니라도 감성 가득한 인생 사진을 남길 수 있는 곳. 여기는 순천만 국가정원입니다. 엄청 더웠어요. 아주 땀 나가지고 밖에 나가지 못하고. 평생 사시면서 이런 더위 처음 아니에요, 거의? 네, 처음이에요. 갔다 오다 보니까 진짜 놀랐어요. 날씨가 더워가지고 사람 다 죽겠어. 사람 죽겠어. 거칠게 내리지만 유독 반가운 굵은 빗줄기. 올여름 다들 많이 힘드시죠? 오늘은 이렇게 비가 내리고 또 태풍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뜨끈한 삼계탕으로 사랑 나눔을 실천하는 분들을 제가 만나러 왔습니다. 원기 회복을 위해서 제가 그 현장으로 달려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이쪽인 것 같아요. 뭔가 맛있는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무더위로 지친 분들께 보양식을 대접하는 날. 여름엔 이열치열. 건강하고 뜨거운 한 그릇이 제격 아니겠어요? 막바지 무더위도 잘 이겨내자는 마음을 담아 준비한 삼계탕 데이. 그 의미 있는 하루를 담아봅니다. 횡성군 장애인회관. 부지런히 이곳을 찾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특별한 행사가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반도로 경로를 바꾼 태풍 소식에 긴급하게 행사 장소를 앞마당에서 실내로 바꾸는 중인데요. 다들 정신 없으시네요. 아, 비도 오고 네, 정신이 없네요. 아니 뭐 준비할 게 많으신가 봐요. 횡성군 장애인분들 300에서 500명 정도 네. 이쪽에 오셔가지고 원기회복 때 네. 삼계탕 먹기로 했습니다. 말복을 맞이해서. 원래의 활력을 되찾자는 의미로 원기회복. 뜨끈한 음식 땀 흘려서 먹고 지친 몸에 기력을 불어넣으면 열에는 열로 이겨내는 삼복더위죠. 아니 벌써부터 이 쿠스
향한 냄새가 나요. 네네. 삼계탕 대회는 어떻게 마련된 행사예요? 오늘 유난히 더웠던 여름의 끝자락 말복을 맞이해서 저희 장애인 단체 다섯 단체가 함께해서 삼계탕을 대접하려고 이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와서 식사하시는 거예요? 저희 행성에 거주하시는 장애인분들, 그리고 요 지역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분들, 그리고 봉사자님들, 이렇게 해서 총 한 500분을 초대했는데 오늘 또 날씨가 이래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근데 잘 입고 있는 저기 막 넘치려고 하는데 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커다란 가마솥에 가득가득 차고 넘치네 넘쳐 큰 솥에 푹푹 끓이는 삼계탕. 아니 근데 몇 마리나 들어갔대요? 500분을 초대했으니 닭도 500마리 되시겠다. 아니 근데 오늘 이거 특별한 재료가 좀 들어왔다고 들었는데 삼계탕 맛집의 비법 하나, 특별한 핵심 재료의 정체는 바로 아 둥글레요? 둥글레가 들어가는 건 전 처음 들어봐요. 둥글레를 넣으면은 닭의 비린내도 잡아주고 저기에 들어가면 약간 구수해요. 또 이 둥글레가 몸에 좋잖아요. 예. 둥글레가 들어간 삼계탕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둥글레가 구수함을 끌어올려줄 때 손님 맞을 준비도 착착 순조롭고 일주일 전부터 준비한 김장 김치에 침샘 자극하는 깍두기까지 준비 완료. 복날의 음식이자 이열치열의 음식 삼계탕도 잘 익어서 이제 뽀얀 속살을 드러내는구나. 체온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삼계로 모두 1인 1닭 해보자고요. 총 한 500분을 초대했는데 자, 화제의 삼계탕 500인분 끓이는 법. 구수함의 끝판왕 둥글레부터 속바닥에 깔아주고 다음은 싱싱한 생닭. 자, 여기서 비법 둘. 저의 정성이 가득 채워진 거죠. 아닙니다. 이건 땀이 아니라 빗물이에요. 저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죠? 네. 저 일단 백하고 있잖아요. 파 담다가, 반찬 담다가, 용기 정리하다가. 그동안 저도 삼계탕 봉사 현장 이런 데 가서 닭 좀 끓여봤는데 오늘 제일 많긴 많은 것 같거든요. 오늘은 땀 흘린 만큼 보람도 컸던 하루. 비가 내리는 삼계탕 대회입니다. 여기에다가 막 한약재도 넣고 대추 이런 거 넣고 하던데 아무것도 안 들어갔어요. 저희 이렇게 닭을 보시면 찹쌀, 인삼, 대추, 그다음에 마늘을 넣고 이렇게 얌전하게 다리를 한번 꼬았습니다. 이거 다 손수 작업하신 거예요? 아니요. 닭집에 좀 맡겼습니다. 닭집에 맡겼는데도 이른 아침부터 바빴던 이유. 더 많은 분께 이 한 그릇을 대접하고 싶어서였죠. 비가 왔는데도 많이들 찾아주신 반가운 얼굴들. 자, 그럼 이제 남은 닭을 모두 건져볼까요? 뜨끈한 국물에 몸에 기운이 솟고 지친 마음까지 모두 회복되면 좋겠는데요. 구슬땀 흘려가며 정성껏 준비한 원규 회복 한 그릇 나갑니다. 말복을 맞아서 모처럼 받아든 삼계탕. 이 한 그릇으로 힘내자고요. 삼계탕 먹으니까 기운이 좀 나는 것 같으세요? 아주 기운이 확실히 나서요. 찾아준 모두가 맛있게 드시고 확실히 기운 내시라고 여기저기에서 배려의 손길들도 분주했습니다. 앞이 안 보이시니까 또 뼈가 넘어가면 위험하니까 이렇게 발려드려야 되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태풍 오고 지금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또 노탈리 클럽 극인가요? 거기서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의미 깊은 행사는 횡성 관내에 5개 장애인 단체가 연합해서 마련했는데요. 네, 이렇게 다 같이 협회분들이 힘을 합쳐서 하는 행사가 처음이라고 들었는데 어떠세요? 이런 행사 해보니까? 알면 더 맛있는 구수한 삼계탕. 바로 이게 이집 비법 둥글레의 힘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여기에 땀 흘리고 먹는 보람이 더해져 든든한 그런 맛. 대접한다고 일찍부터 준비하셨는데. 아유,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 아주. 고생 많아. 우리가 지금 잘 먹잖아요. 맛은 어때요? 솔직히 맛은. 맛있어요. 맛있어. 삼계탕.
엄청 맛있습니다. 삼계탕이 아주. 자꾸 먹어야지 기분이 저기죠. 힘이 생기죠. 지금까지 사시면서 뭐 수백 그릇 드셨을 거 아니에요, 삼계탕? 몰라요, 수백 그릇은 몰라도 뭐 수천 그릇은 먹었겠지. 아, 수천 그릇. 네. 그 중에 오늘 드신 삼계탕이 한 몇 네. 번째가 될까요? 아, 제일 맛있어요. 제일 1등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맛있는 음식, 몸에 좋은 음식을 함께 나누며 소통하고 위로하는 것. 이게 바로 더불어 살아가는 법이랍니다. 올여름은요, 이 더위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많이 더웠습니다. 이런 더위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 저희도 덥지만 장애인분들은 몸도 불편해진데 더 더우시고 집안에만 계실 텐데요. 상옥장님께서 이런 좋은 시간을 배려주셔서 그 저희 로타리 회원과 함께 또 모든 회원과 함께 그래도 같이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이 돼서 너무 뜻깊고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원기회복 삼계탕 대회를 함께 한 거잖아요. 네네네네. 어떠셨어요? 오늘 또 이렇게 기상이 악화한데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가지고 우리 장애인분들의 정말 건강한 여름나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행사가 앞으로도 계속될까요? 네, 매년 저희가 이 행사를 주관해서 매년 우리 행성군 장애인분들이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매년 진행하겠습니다. 아우, 좋습니다. 약속하셨고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한마음이 된 이 원기회복 삼계탕 대회는요, 내년에도 계속됩니다. 장마에 태풍에 푹푹 찌는 폭염에 유독 힘들었던 올여름. 그래서 더 이웃의 안부가 궁금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회복시켜주는 이 삼계탕 한 그릇으로 우리의 지친 마음도 따뜻해진 하루. 오늘은 모두가 행복해진 날, 원기회복 삼계탕 데이였습니다. 여름 음악 축제 2023 울산 서머 페스티벌이 올해로 21번째를 맞았습니다. 이번 축제가 더 특별했던 이유는 K-POP을 사랑하는 전국의 학생들이 함께 무대를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울산을 K-POP의 중심지로 만들어갈 열정 가득한 이들을 소개합니다. 지난 8월 4일 울산과학대학교에서 제1기 K-POP 사관학교 입소식이 열렸습니다. MBC 미디어 프로가 함께할 예정인데요. 앞으로 여러분들과 5박 6일 동안 같이 동거동락하면서 32명의 참가자들과 이 참가자들을 지원하는 24명의 미디어 크루들이 입소했는데요. 저희는 이제 울산대학교 경영학과 그 친구들 위주로 모여 있는데요. 저희가 가진 마케팅적인 관점을 통해서 울산에 대해서 홍보하고 저희가 가진 강점들을 발휘하기 위해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일로 모인가요? 네, 오늘은 이 친구 참가팀들과 이제 만나서 이 친구들을 4박 5일 동안 케어를 통해서 경진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가지기 위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꿈과 열정으로 똘똘 뭉친 K-POP 사관학교 1기 참가자들. 미디어 크루는 이 참가자들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잘 알릴 수 있을지 고민이 많겠죠. 그래도 처음 활동하는 기수다 보니까 예시가 없어서 저희가 처음 이끌고 만들어가는 게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좋은 팀원들 만나가지고 되게 활기차게 진행하고 있어서 네,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울산대학교 경영대학 마케팅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로 꾸려진 총 8팀의 미디어 크루는 이번 축제를 함께하며 스스로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고 홍보하는 실전 경험을 배우고 능력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실제 울산 MBC라는 회사와 그리고 연습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다고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실제 실무를 직접 해볼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은 후반부에는 학생들이 제작했었던 컨텐츠에 대한 피드백을 실무진들이 전문가들이 직접 해주시기도 하고 제가 학생들이 했었던 활동들을 기반으로 이론을 또 가르치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실무와 이론을 겸비해서 배울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디어 크루는 SNS와 비디오 플랫폼을 통해 K-POP 사관학교 참가생들의 연습 및 버스킹 같은 다양한 활동 컨텐츠들을 제작했는데요. 잠깐, 우리 미디어 크루 학생들의 촬영과 편집 실력 좀 볼까요? 참가팀 한 팀당 미디어 크루 한 팀이 1대1로 짜글이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8일 5박 6일의 합숙훈련이 끝나고 성과 발표 날이 밝았는데요. 될 것 같아요 오늘. 저희 오늘 무대 찢을 것 같습니다. 어디 홍보나 이런 거 좀 잘 된 것 같아요. 아, 저희 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조회수가 잘 안 나와가지고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떨려요. 너무 떨려. 오늘 결과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잠도 못 자면서 영상 촬영도 진짜 많이 하고 편집도 계속 했는데 그만큼 뭔가 친구들이 열심히 해주고 하는 게 결과가 따라주는 것 같아가지고 조회수도 잘 나와주고 하니까 너무 뿌듯하고 제가 더 떨리는 것 같아요. 마지막 경연을 앞두고 모두가 긴장한 모습입니다. 내 성적이다 보니 좀 컨텐츠를 뽑는 거나 마케팅하는 거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며칠 같이 하다 보니까 친구들도 저희랑 익숙해지고 많이 마음을 풀면서 뒤 후반부에는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울산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 마련된 특설 무대에서 리허설이 진행됐는데요. 미디어 크루 팀원들이 직접 동선 체크까지 도와줍니다. 친구들이 이게 어리다 보니까 귀엽고 좀 개구진 모습 감사합니다. 그런 것들도 담고 싶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대에서는 카리스마 있고 파워풀한 모습을 보여주는 반전 매력 같은 걸 좀 어필하기 위해서 조금 더 귀여운 모습을 SNS에 많이 업로드해주고 있습니다. 리허설이 끝나고 관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는데요. K-POP 워너비 청소년들의 꿈의 무대 2023 울산 서머 페스티벌 K-POP 페스티벌 함께 보시죠. 파이팅! 인싸! 무대 올라가기 전 파이팅을 불어넣어 봅니다. 그동안 준비한 모든 것들을 보여줄 시간인데요. 첫 무대는 K-POP 사관학교의 댄스팀 윈썸, 케이스, 유나이티드, 비시디아 네 팀이 그동안 연습해온 모든 것들을 보여줬습니다. 그 시각 무대 뒤에선 보컬 팀들이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며 잔뜩 긴장한 모습인데요. 제가 더 긴장한 것 같아요. 왜요? 그냥 뭔가 계속 같이 연습하던 거 봐오고 해가지고 더 많이 긴장되는 것 같습니다. 미디어 크루 언니 두 분이 응원해 주기로 했는데 올라가서 두 명 얼굴 보면 조금 더 긴장이 덜 되지 않을까. 그 카메라 잘 보고 많이 떨지 않고 하던 대로만 버스킹 했던 대로 그 정도로만. 댄스팀의 무대가 끝나고 보컬팀 줄라이의 무대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7월에 만났다는 두 친구는 한 달간의 맹 연습 끝에 울산 K-POP 페스티벌에서 첫 무대를 선보였는데요. 첫 무대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내려온 줄라이 팀에게 미디어 크루 학생들이 아낌없는 응원을 전해줍니다. 진짜 약간 프로 보는 느낌? 약간 가수 데뷔하는 사람들 보는 느낌으로 봤어요. 약간 조마조마하면서. 다음에는 다음에도 비슷하게 할 것 같은데 조금 더 영상 퀄리티를 높이고 더 많은 릴스랑 쇼츠를 찍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도록 PR을 하고 싶습니다. 확실히 제 장단점을 좀 캐치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 챙기기가 잘하긴 했는데 딴 친구들에 비해서 살짝 기획력이나 뭐 영상 편집하는 능력 그런 건 좀 부족해서 앞으로는 조금 더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느덧 막바지로 가는 공연. 그동안 참가자들의 무한한 노력이 무대에서 고스란히 느껴지는데요. 오늘 이 무대를 통해 스스로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길 바랍니다. 이렇게 열정 가득했던 32명의 참가자들이 함께했던 울산 K-POP 사관학교 K-POP 페스티벌 공연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경연 대회에서 인기상을 받은 유나이티드 팀 정말 행복해 보이네요. 미디어 크루가 저희 매니저 역할을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매번 그 다른 데도 시간 충분히 쓸 수 있고 자기 개발하는 데도 시간 충분히 쓸 수 있는데도 네, 저희 따라서 와주고 또 저희 어떻게 찍으면 더 많이 알릴 수 있고 더 좋은 컨텐츠를 뽑을 수 있을지 계속 회의하고 해주는 모습에 저희가 더 힘을 내서 무대를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쁜 만큼 아쉬운 마음이 큰 팀도 있죠. 토닥토닥 서로를 위로합니다. 저희는 우선 기본 SNS 기본 역량을 충분히 배워가는 것 같고요. 그걸 넘어서 이제 울산 시민들에게 저희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지인들이 아닌 정말 모르는 울산 시민들을 알 수 있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K-POP 사관학교 참가생들 그리고 미디어 그룹 학생들에게도 이번 프로젝트는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았을 텐데요. 미디어 크루들은 취업 준비생도 있고 저 그다음에 앞으로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실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게 없죠. 근데 여기에서 일을 해보면서 사람을 관리하는 거, 홍보하는 거, 마케팅하는 거, 그리고 이런 SNS 홍보 전략을 쓰면서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지 그런 걸 배우게 됩니다.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진로를 잡을지, 직업을 선택할지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고 많은 것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도전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입니다. 앞으로 울산이 K-POP의 도시로 거듭나는 건 물론이고요. 뜨거운 열정과 잠재력을 가진 청년들이 울산에서 각자의 꿈을 펼쳐가길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갑자기 꽃냄새 맡으셔 그래야 돼. 같이? 같이. 약간 옛날에 저희 이제 50대 어머님들. 어머님들이 이런 사진 많이 찍거든요. 산에서. 난 늙었어요. 같이 가자. 꿀꿀 산길을 따라 도착한 이곳은 바로 도심 속 자연마을 금정 산성마을입니다. 와우, 산성마을 하면 우리 꼭 막걸리하고 파전 마시겠다. 아니, 막걸리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여기는 자연도 있고 예술도 있고 체험까지 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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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성마을 도박이에요? 난 도박이. 여기서 나고 아직도 여기 살고 있어요. 솔직히 산속마을 아니에요? 왜 산성마을이에요? 금정산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이 금정산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산성으로 이렇게 둘러사지가 있어요. 그래서 산성마을이라고 하죠.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산성마을 둘러봅니다. 이 골목이 굉장히 오래된 골목이에요, 여기가. 전혀 다르죠. 그렇죠. 담쟁이가 있으니까 그렇죠. 훨씬 더 건한 느낌이 들고 금정 지금 관아트 옛날 여기 원님이 계시는 관아트가 여기 있었고 참 역사가 많이 깊어요. 그래서 이 산성 마을을 처음에 발견됐다고 하는 게 조선 숙종 때 이 산성을 둘러싸지고 있는 산성을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 이 전국에 있는 노역자들이 오 보니까 여기 화전민들이 500년 전통의 누룩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누룩 가지고 술을 담으면 돼. 술 맛이 너무 좋은 거야. 막걸리로 유명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니 근데 여기서 체험 같은 것도 할 수 있어요? 여기가 우리 마을의 체험장, 그 유명한 체험장이에요. 오, 야, 특별하다 근데 공간들이. 네, 멋지죠? 경치도 좋고. 너무 좋은데요? 아주 좋은 곳이에요. 도자기, 천연염새, 또 우리 그 산성 막걸리, 술빵, 꽃차 이런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가마예요, 가마. 가마 is oven? 굽는데. 우와, 처음 보는데요, 이런 거? 네, 처음 보죠. 네. 이게 수많은 도자기들이 지금 작품들이 엄청 많거든요. 100% 이거 체험하신 분들이 만들었을 것 같아. 맞죠? 네, 맞아요. 우와. 벽은 또 흙을 떼가지고. 야, 근데 이거는 애들도 체험 많이 하러 온다. 바닥을 저희도 흙가래로 간단히 컵을 만들어 보는데요. 지금까지 해봤던 도자기 체험 중 가장 쉬웠습니다.
벌써 완성! 약간 이거 현대미술관이 있어야 될 듯한 그런... 무슨 현대미술관이에요? 무슨 현대미술관? 현대미술관 측에 동의를 구하고 혹시 제 작품을 넣어도 되겠습니까? 와우. 일단은 약간 명품백도 이렇게 생겨먹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명품백을 형상화한 이 컵 손잡이 그리고 위쪽으로 입을 어디에 댈지 모르겠는 입구 그 안에는 물을 마실 때마다 굉장히 귀엽게 보이는 생지를 넣어놨습니다. 아, 내가 너무 크게 하고 안에 상어 있어요. 잘했네. 와. 근데 이거 무서워. 자, 요거 다 완성됐으니까 네. 이제 그늘에서 슬슬 말려가지고 물에 구워가지고 보내드릴게요. 도자기도 너무 좋았는데 도자기를 만들 때 들리는 이 산새 소리들 있잖아요. 아, 새가 짹짹거리는 소리, 매미가 맴매매 우는 소리. 그러니까 이건 도시에서 느낄 수 없는 거거든요. 야, 여기에서 그렇죠? 만들면 진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 잘 그리셨어요. 맞아요. 우리 도자기 했으니까 마카리로 보내주세요. 이거 보리가루에 보리고 몸에 좀 보리가루. 아, 보리가루. 미끄러운 말. 아, 그래서 술방 진짜 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왜 방 있어야 돼요? 술만 있으면 되지. 술만 있으면 되지. 방까지. 바이바이 가이즈. 부어요 선생님 여기에. 오케이. 일단 들어주세요. 오케이. 들어주시고. 네. 아, 건강하시고. 예. 이번 연도부터 또 이렇게 또 건강을 챙겨야 되니까. 네. 시원하게 거기다 부어주세요. 완전 쉬워요. 그러니까요. 간단해서 좋아. 우와. 알코올은 열이 가면은 다 날아가잖아요. 애들이 막 술빵 먹고 술취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간단하고 빠르게 완성할 수 있는 술빵 만들기 맛이 궁금한데요. Delicious. 오케이. 건강한 음식이에요. 아, 건강한 맛, 건강한 느낌. 아, 여기가 우리 금정산을 둘러싸고 있는 네. 성문 중에 하나인데 동문이에요. 야. 그냥 뒷산 걷듯이 걸었는데 금정산성 동문이 펼쳐집니다. 야, 좋다. 야, 시원하다. 발바닥에는 많은 신경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흙을 밟고 이렇게 가면은 지압도 되고 이래서 건강도 좋아. 와, 여기 맨발숲도 있어요. 진짜 근데 힐링숲이다. 이렇게 땅의 시원하고 건강한 기운을 느끼며 천천히 걸어보았습니다. 역시 맨발의 청춘들이죠. 자, 이번에는 또 다른 곳이 펼쳐지는데요. 금정산성 마을에 이렇게 미술관이 또 있거든요. 맞아, 진짜 몰랐어요. 진짜 저도 너무 몰랐고 이게 뭔가 미술관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자연 속에 있는 미술관 느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의 작품이 되는 순간. 2006년 개관한 누구나 언제든지 편안하게 찾아올 수 있도록 한 열린 미술관인데요. 자연 속에서 만나니까 또 새롭더라고요. 현재 미술관에서는 사랑을 주제로 한 일반인 참여전이 한창이었습니다. 원래 전시해보는 걸 좋아하는데 여기는 참여형이라고 해서 네. 참여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이제 오늘 마침 광복절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러 왔습니다. 산이라서 이렇게 공기도 맑고 이렇게 풍경도 좀 보면서 좀 힐링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라 좀 좋은 것 같아요. 완벽하네요. 산성마을 오늘 와보시니까 어떤 거 같으세요? 좋아요. 저 뭐가 좋아요? 저 좀 집착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뭐가 좋아요? 처음부터 얘기해주세요. 일단 꼬불꼬불한 기분부터 좋았고 뭔가 약간 만화 속에 들어온 느낌이었어가지고 이야. 표현도 기가 막힙니다. 자, 이제는 미술관 옆 먹거리촌으로 가보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금정산성 마을은 왜 엄청 유명해요? 예, 흑염소는 이제 건강에 좋은 음식이니까 여기 대를 이어서 다 이 동네 분들이 대를 이어서 그냥 흑염소 집을 하고 있어요. 음식 박람회 코스 요리가 흑염소 코스 요리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아, 그 금상을 수상하신 거예요? 예, 예, 예. 오늘 그 금상을 수상한 음식들 먹어보나요? 흑염소 불고기부터 시작해보는데요. 불향이 살살 나는 것이 맛이 기대가 됩니다. 이어서 신선한 흑염소 6회. 이야. 마지막 부드러운 흑염소 갈비찜까지. 흑염소 코스 제대로죠. 마늘 음식 왔으니까 네. 이제 제가 느낌이 추석 아니면 설날 이 정도 음식. 뭐부터 먹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장님 뭐부터 네. 먹어야 될까요? 예예 육회부터 드시고 네. 예, 흑염소는 육회가 참 좋습니다. 오, 흑염소 육회는 처음이거든요.
정말 신선해요. 와, 양념이 여기 깔끔하고 너무 맛있어요. 이런 거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무서워요. 하지만 해볼게요. 어떻게 먹어요? 그냥, 파이팅! 그냥 먹으면 돼요. 그냥 먹어요? 이거 페이랑 염소 여러 가지 맛을 있으니까 생각보다 맛있어요. 맛있어요. 어, 입맛 돋는다 이게. 근데 그거 하나 알 것 같아요. 고기의 질이 너무 좋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흑염소 갈비찜 도전! 완전 야들려야 돼. 일단 살이 굉장히 부드럽고요. 너무 부드럽게. 냄새 전혀 안 나. 그리고 양념이 진짜 딱 적당한 것이 와, 이 집 진짜 잘합니다. 냄새만 맡아도 불향이 쫙 퍼지거든요. 야, 고기 자체가 엄청 담백하고 입으로 넣으면 넣을수록 훨씬 더 불향이 강해요. 맛있어. 불맛, 조금 불. 굉장히 산성맛이 쫙 한번 돌고 체험할 거 체험하고 볼 거 본 다음에 마지막에 이거 흑염소 코스를 맛보면은 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느낌이 우리 왕 됐어요. 맞아요. 어렸을 때 시골 살았어. 그래서 여기 왔을 때 어렸을 때 느낌 다시. 진짜요? 네, 진짜 힐링 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생각 많이 나왔어. 어렸을 때 숲에서 많이 놀다가 너무 재밌었어. 그래서 진짜? 오늘도 여행이라는 게 보통 이제 딱 지나가고 나면 아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저는 그렇게 아쉽진 않은 게 도심에 가까운 자연이다 보니까 아 자주 올 수 있어. 그렇죠. 오고 싶을 때 힐링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올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놀러와 부산이야. 부산!